여러분이 다음 이만희 씨의 설교를 보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설교하는지 확인해 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신이 되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아멘. 이 말씀과 내 자신하고 비해봐서 나는 이 말씀들을 했는가? 들어보셨듯이 이만희는 성경 66권을 계시받아 성경을 보지 않고 설교한다고 하더니 보고도 읽지 못하는 이만희가 과연 성경 66권을 계시받았다고 생각하는가?